2018년도 4월 5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 이름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카페명이 뭐 교주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저한테 가끔마다 쪽지가 옵니다. 카페명 참 대박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거든요. 자, 저희 카페에서 제가 교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교주라는 게 신자들이 아니면 신도들이 조직을, 종교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조직의 리더를 강력하게 신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주라는 게 이렇게 나쁘게 이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을 제가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왼쪽의 카테고리 목표가 1000%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 뭐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0%, 300%, 300%, 500%, 그 다음에 뭐 200%짜리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0%밖에 지금은 못 간다.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1000%는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려드리는 이 종목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대박주 98탄입니다. 대박주 98탄. 98탄이니까 요거네요. 요건데, 요 종목이 지금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8탄이 맞는지 제가 이걸 눌러봐야 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뭐 500%까지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올려드리는 거하고 정의원 추천주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대박주 98탄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보기로 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대박주 98탄이라고 나오죠. 자, 2017년도 6월 10일 날 추천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요, 이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수의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이면 바닥이다. 최소한 이 종목은 200%는 먹을 종목이다 라고 제가 괴익을 잡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이 2017년도 6월 10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2018년도 4월 달이니까 약 10개월 정도 걸렸네요.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원칙은 10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이면은 200%가 올라와야 되는데, 6월 달에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이 종목이 이렇게 내리다가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98탄. 자, 이 100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져서 98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죠. 자,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작전하는 놈들이 어이쿠, 이거 물량을 뺏긴 거죠.
자,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뺏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세 가지의 형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이 주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만원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데 붉은 태양이라는 놈이 앉아가지고 이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그냥 무조건 매수하면 2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종목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 따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이 없어도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라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에 날 품팔, 건축 현장에서 난리를 하든 아니면 식당을 다니면서 설거지를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무조건 하루에 버는 일당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하락하든 올라가든 무조건 주워 담아라. 1년 이상 주워 담아라. 빨리 올라가는 종목은 1년 안에 100% 넘게 수익이 날 것이고, 조금 늦게 올라가는 종목은 2년은 걸릴 것이다. 근데 2년까지 걸리는 종목은요, 200% 수익이 아니라 보통 4, 500%가 넘어갑니다. 많은 종목은 1000%까지 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98탄 요 라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바닥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물량을 걷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붉은 태양이 덥석 매수를 하고 혼자만 매수하면 다행인데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쿠, 이 작전 세력들이 이제 아이쿠 하는 거죠. 물량을 빼앗겼으니까. 자, 바닥을 찍고 이제 돌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꼈습니다. 아주 강력한 개미들이 꼈어요. 근데 우리 카페의 회원들은 작전 세력들한테는 진상 덩어리입니다. 왜 진상 덩어리인가? 때려 죽어도 안 팔아요. 자, 그러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돌려고 하는데 이 98탄에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딱 땡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닥 잡고 이제 도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거죠. 작전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몇백억을 투여를 한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바닥에서 이걸 덥석덥석 주워 먹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개미들을 쏟아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 5%든 3%든 10%든 올려줄 때 빨리 먹고 팔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 물량을 빼앗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3%든 5%든 10%든 차라리 웃돈을 주고 개미들 끼어있는 물량을 차라리 그냥 웃돈 주고, 그냥 최소의 비용으로 웃돈 주고 다시 물량을 걷어내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 종목 또한 바닥을 찍고 도는 듯 하면서 한 20% 가까이 반등권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미쳤다고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한 10% 20%까지 올랐다가 물량이 안 나오니까 다시 오히려 거꾸로 그때서부터는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런데도 안 팔아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자, 첫 번째, 물량을 끌고 올라가면서 5% 10% 차라리 웃돈 주고 빨리 물량을 빼앗고, 빼앗긴 물량을 회수하고 다시 올라간다. 두 번째,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은 다시 하락시킨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을 시켜서 전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금액도 하락시키고 기간 조정도 하락시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들 중에 바닥주를 매수하는 개미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중에서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 바닥에서 매집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고수가 아니잖아요. 고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가가 빠진 겁니다. 빠지면서 거의 3개월 동안 하루에 1%, 2%, 3%, 2%, 3%, 2%, 1%, 2% 이렇게 3개월 넘게 하락을 시킨 겁니다. 하락을 시켜서 결국은 그래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반등권을 주면서 지금 16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박주 98탄 그렇게 해서 지금 기다린 세월이 10개월인데요. 10개월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신 분이면 지금 2,000만 원을 먹은 거고 1억을 투자하신 분은 지금 2억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최하 200% 가까이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 종목 추천받는데 몇백만 원이 아깝다? 절대 아깝지 않죠. 이 종목의 1차 목표가가 지금 200%가 내일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1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면 내일은 꼭지 목표가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오든 안 오든 한 번은 끊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대박주 98탄입니다. 여기 지금 47개라고 숫자가 있죠. 이게 분석시황 정보입니다. 분석시황 댓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오히려 매수가를 깨고 3개월 가까이 하락 유도를 시키다가 그래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진상덩어리인데 때려죽어도 안 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네들이 포기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까지 160%인데 반등권이 이만큼 120%까지 올랐다가요. 120% 가까이 올랐다가 30%를 한 달 동안 하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락시켰다가 그래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이씨 포기하고 올라가라 빨리. 저 진상덩어리 같은 놈들 안 판다. 결국은 올라와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오늘 한 회원님이 158%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내일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라는 거 알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큰 땡땡님이요.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꼭지 목표가를 알려주셔서 오늘 꼭지 목표 가격대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제 근사치가 오니까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중이 많은 110땡탄도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잘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8%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는데요. 이 대박주 98탄 제가 시황 분석 자료를 오늘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대박주 98탄 꼭지 목표가 도달 직전 카페 투자자는 전 회원 투자자는 필독해라 해서 제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대박주 98탄 투자자 회원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10개월 동안에 200%면은요 이거 초대박입니다. 이 사실상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박이죠. 가끔마다 10개월이면 1000%짜리도 저희 카페에서 많이 터집니다. 500%도 터지고 그래도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돼서 제 분석대로 꼭지 목표가가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 구간입니다. 분석 시황을 잘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정리하시는 분은 98탄
댓글란에 수익률을 공개하십시오. 이렇게 공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제 이전에 한번 먼저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전에 여기 보시면 달땡땡님 대박족 98탄. 자, 일부 50%는 3월 29일 날 100%가 넘어가니까 일단 50% 정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 물량은 지금 전부 다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 물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 수익이 났으니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수익금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은 원금을 빼는 거죠. 원금을 빼서 나머지 1,000만 원 수익금은 홀딩하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10,000원이라고 해도 이미 투자 원금을 다 뺐기 때문에 원금은 제로입니다. 0원이에요. 0원. 원금이 0원이죠. 왜? 수익금 다 뺐으니까.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더 추가로 강하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팔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달땡땡님은 이제 50% 원금은 다 뺐고요. 다시 이제 더 올라가서 100% 가까이 내일 터지면 추가 수익이 또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16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대박주 98탄. 자, 이 두 분만 샀는가? 저희 카페에 이 두 분만 샀는가? 그게 아니고요. 아직 매도 안 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일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일부 수익 실현을 할 텐데요. 제 예측대로 잘 흘러가면 내일 약한 200% 가까이 평균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일 대략 한 200% 가까이 바닥 분석가 대비 200% 가까이 수익이 나지 않겠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한 종목 갖고 제가 저희 카페 명처럼 제가 저를 따르는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그 근거자료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실전 수익률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계속 누적 수익률을 올리죠. 여기 보시면 자본주의의 비밀 대박 주식을 선점해라 중장기 투자 수익률 158% 3월 달 4주째 마지막 주 4주째 35호 추천주 수익률을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제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쭉 보십시오. 115%, 158%, 128%, 105% 이 수익률 이렇게 쭉 보시고요. 누구나 들어오시면 새싹 멤버로 그냥 가입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수익률이 536%인데요. 536% 이렇게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 계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잔고라고 나오잖아요. 종목명은 여기 있고 종목명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주식은요 언제든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3월 4번째, 네 번째 주 중장기 투자 수익률 집계표입니다. 집계표.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128%. 자, 191%.
자, 77%.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이 50개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게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홀딩을 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실전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돋보기를 쓰는 한에 있어도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시력만 있으면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은 배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도 절대 하루 이틀에 제 수익률을 이렇게 쫓아올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쫓아오겠습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런 매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웠다라고 해서 당장 자기 수익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대신 돈을 버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그 배운 지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년, 2년 동안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직장이, 이건 명예퇴직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편한 옷차림에 나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서 당장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왜?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내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배웠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번다고 끌탕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꼭지 목표가가 정확하게 나오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박 주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이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신다, 한번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저로 인해서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저희 카페는 급등주 추천 안 합니다. 완전 바닥주만 추천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이렇게 매일 버는 돈을 버는 비결, 이런 지식, 이런 걸 배우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